주행체에서 들어올렸습니다. 오른쪽으로 뻗어갑니다. 오른쪽 뒤로 당장 그대로 넘어갑니다. 저 이제 나름 의욕을 갖고 들어왔군요. 다시 뛰었습니다. 왼쪽으로 뻗어갑니다. 당장 와 넘어갑니다. 뭐야? 때렸고 오른쪽 백탄점 그리고 사발 타자 문보경 백탄점 돌파 타율도 사발로 올라섰어요. 일단 시즌 마지막 경기를 좀 이제 이기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사실 연습 배팅 칠 때 좀 뭔가 긴가민가 했었던 것 같고 일단은 뭐 예,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. 평균 정도 좋았다고 느꼈는데 또 시합 때는 결과가 되게 좋게 나와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딱히 그런 부분을 의식하고 치고 그러진 않았고 그냥 제 스윙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또 앞에서 맞았을 때는 또 우측 단장으로 넘어 뒤에서 맞았을 때 좌측 단장 넘어간 것 같습니다. 플라이 떠서 내려올 때부터 좀 뭔가 불안하더라고요. 이게 뭐 오랜만에 수비를 나가서 그런 건 좀 약간 네, 살짝 좀 어색했었는데 글러브 맞는 순간 이게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꽉 잡았던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해볼 때까지는 모르는 거고 제가 작년에 아마 7타점 경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하루에 5타점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진짜 될 줄은 몰라. 뭐 떨려 아예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했는데 약간 좀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3할도 약간 의식도 했던 것 같고 그걸 또 마지막 타석에 할 줄은 몰랐네. 아 형들은 그렇게 말해 앞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도 또 이제 약간 이제 되게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이제 말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. 아 그때 민지 형이 안 죽었으면 할 수 있었다. 장난 이거 우천 중단자 쓸 때는 그냥 하늘 뜻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뭐 재개해서 또 한 번 더 기회가 오면은 좋은 거고 그대로 끝났어도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너무 좋았고 그냥 좋았단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네, 너무 좋았습니다. 네, 안 그래도 타석 들어가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. 말루네 약간 이 생각했는데 제가 하고자 했던 의지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. 되게 저를 위해서 어떻게든 출루하려고 했고 기회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또 이제 그런 마지막 기회를 또 차려줬기 때문에 제가 또 백타점 할 수 있었던 거고 네, 되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단기전이고 또 이제 최대한 작년 각오처럼 실수 안 하는 쪽으로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제부터 가려고가 시작인데 많이 와주셔서 응원해주시면 많은 힘이 날 것 같고 저희도 이제 최대한 높은 무대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